모처럼 지장길 법회에 제가 와서 느꼈던 게 축원이 너무 많구나. 법회를 빨리 끝내고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고 축원을 했어. 대웅전에 새파란 책이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권희숙이라는 보살이 법보실을 갖다 놓았어. 한글로 돼 있는 우리 교육원에서 나온 금강경, 독송령 금강경을 그냥 원문은 넣지 않고 독송령만 크게 해가지고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법문을 듣고 한 권씩 가져가셔. 권희숙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권희숙이가 아니야? 딴 권희숙이야? 나는 저 권희숙인 줄 알고. 금강경 독송령, 이쪽에는 원문 돼 있고 이쪽에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원문만 읽는데, 원문만 읽다 보면은 내용을 모르고 송경 공덕, 독송은 공덕밖에는 없어. 그게 내용을 알고 읽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에 대한 조금 얘기를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이 반야부각,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를 지난번에 22분이 간다고 했다가 못 갔는데 이제 올 가을에 또갈 건데, 인도 가면은 기원정사라는 터가 있어. 45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했던 것 중에 절반 정도인 21년 동안을 반야부를 설한 거라. 반야부 600부 중에서 577부부터가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32분으로 되어 있는 2분에 보면은 응 여시주 여시 항복지심 그 되어 있어.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또 달라지지만은 응 여시주 응당 어떤 것에 머물러야 되고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의 해설에 보면은 기봉선사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네 가지 마음이 어떤 것이냐? 광대심, 넓고 큰 마음에 머물러라. 나만이 아니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이 즐거워져야 나도 즐거운 거지. 나만 즐겁고 나만 슬프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교의 대승불교이고, 여러분들이 출가 열반제일까지 유마경을 독송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부처님 당시에부터 대승불교 운동이 벌어졌다. 부처님이 12km 떨어진 곳에 유마거사 생가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은 지금도 한글로 되어 있는 낙서가 있는가 모르겠어. 낙서는 안 좋은 것이지만은 다 한글로 써 있어서 가보니까 낙서도 반갑더라.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갔구나. 유마거사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10대 제자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독송에서 알아. 아란존자, 라우라존자 등등 전부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가라고 했어.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유마거사하고 같이 수행할 때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유마거사한테 지적을 당해서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해서 아홉 분이 다못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문수 사리불존자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병문안을 가서 어떻게 아프며 무슨 병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나의 병은 중생이 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앓고 있다. 나는 유마거사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항상 상대 중생이 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앓고 있다. 그러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상이 불교 사상이요 중생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하니 유마거사로부터 대승불교운동이 벌어져서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였다. 한국불교 대승불교이면서도 가장 소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요.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대심을 갖고 우리는 넓고 큰 마음, 대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되냐. 제일심, 으뜸가는 마음, 좋은 생각에 머물러야 돼.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쪽으로 딱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돌려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내 자신한테 내가 체면을 건다. 내가 맨날 얘기를 내가 내 자신한테 맨날 체면을 걸고 있어. 이 나이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나는 해거든.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초라하고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나라 말 중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생각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나쁜 것도 좋은 생각으로 돌리면서 나쁜 일이 닥치면은 아 이것도 내 업이니까 이것도 받아당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상자 마음 주자 상심에 머물러라. 항상 된 마음, 중단없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중단없는 마음, 아까 얘기한 대로 광대심과 좋은 생각에 머물렀다가도 어떤 경기에 부딪히면 싹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고를 갔는데 중단없는 마음, 끊임없이 물러남이 없는 정진.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코양을 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불전도심, 뒤바뀌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뒤바뀌지 않는 마음,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싹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싹 뒤바뀌어 버리지 나쁜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가 나를 언짢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너로 인해서 내가 인욕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머물러라. 그리고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냐? 네 가지 이런 항복받아. 금강경이 있다 보면 수없이 야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떨쳐버려라 하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상, 나라는 생각. 그래서 아래하자 마음심 하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하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너는 인간이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세 번째는 중생상이거든요. 중생상, 일체 중생이 실불성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들까지라도 부처를 누릴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많지 바로 그들도
그들도 바로 중생심을 떨쳐버리고 보살심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으로 가자. 중생심은 어떤 것이냐? 근본 본래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질 내고, 그러면 남을 경멸하는 교만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하는 악연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본 본래인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심과 아만을, 악연심을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자상은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딱 떨쳐버려. 적어도 여기 우리 불자들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죽음이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는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지사 몽중시요, 미래지사 여겨시다. 금일불자 하처거. 과거지사 꿈만 같아. 나도 80살까지 살다 보니까 꿈같은 세월을 살았어. 앞으로 사는 것도 꿈속같이 살아가는 거요. 그러면은 금일불자 하처거. 금일불자는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이냐? 동거 출래 무량수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한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듯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그러듯이 끊임없이 사계절이 윤회하듯이 한량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생명체도 한량없는 것이니까 적어도 죽음이 없다라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만들어낸 법문 중에 죽음이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계사 포교원장 5년 하는 동안에 간음제일마다 가면은 노부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문 듣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불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생에는 크게 업을 짓지 않았어. 전생 업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야 돼. 예.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금생에는 보살이 되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더 좋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바로 육도윤회중에서 극락세계에 갔다가도 다시 인간으로 온다 하더라도 더 좋은 삶이 나한테 주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삶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라 하는 것은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집착도 딱 떨쳐버리고, 적어도 나이가 돼서 이제 죽게 되는 이렇게 노안이 됐을 때는 딱 자녀들한테도 나 가만 놔둬라, 내가 알아서 오겠다 하고, 여보게 잘 있어, 갔다 또 올 거니까 얼마만, 1년만이면 딱 와버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욱더욱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사 지낼 때도 바로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구계가 바로 옥가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해라. 모든 것은 무상한 거야.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아. 아휴, 봄이 되니까 또 그냥 깜짝 여름 같은 봄이 되니까 금방 벚꽃이 활짝 피어버렸어. 내 방 앞에 수채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일본 가면서 아이고 나
나올 때까지 좀 있어라 했더니 있다가 보니까 지금 시들시들 해버렸어. 그게 바로 무상한 거요. 얘네 모든 자연에서도 무상을 느끼고 내 모습에서도 무상을 느끼고 내 마음에서도 무상을 느끼는 거라.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꿈 같고 허망한 거죠. 약견자상 비상직견열에 만약 약견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알면은 바로 열애를 본다. 그래서 다 정말 우리 불자들은 무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우리 도반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시퍼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만 어느 날 보니까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다른 스님이 저 스님이 왜 저러냐? 무상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모습에서도 무상을 느끼지만 마음에서도 무상을 느끼고 항상 이렇게 무상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잘하던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예 비판을 하지 말고 무상한 거니까. 나는 너무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 무상을. 그래서 나는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요. 그리고 왜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냐 하면은 육조 스님께서 나무꾼으로 시중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홀어머니를 이렇게 공양을 대접하고 쌀 팔아다가 밥을 해주고 하다가 딱 어떤 시중에서 경전 들려오는 얘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딱 머리에 꽂혔어. 이게 뭘까? 응당 멈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들 그냥 뭐 엄청난 집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알 거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딱 그래서 가서 육조가 나무 짐을 내 동대에 쳐놓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경계입니까? 금강경이다. 그래서 이 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처소를 갈죠. 황매산에 가면 오조 홍인대사가 있는데 그분이 금강경을 나한테 독송을 하겠어. 이렇게 내가 독송을 하는 것이다. 자세한 걸 알려면 거기를 가봐라. 그래서 딱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된대.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홍인대사를 찾아간다고 또 하다 보니까 이웃사람이 너희 어머니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가봐라. 그래서 딱 가가지고 행자가 바로 깨달아 버렸잖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행자가 6개월 동안 방아찧는데 중국도 이제 육조 스님이 머물렀던 곳 가면 홍인대사가 오조 홍인대사 있는데 가면 방아찧는 방앗간도 있어요. 그딱 거의 이제 방아를 찍고 6개월 동안 행자하다가 거의 오조 스님이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딱 주장자 세 번을 딱 치고 방아 찢는데 들어갔어. 삼경에 와라 해서 삼경에 가서 대담을 해갖고 바로하고 가사를 받아가지고 가라고 해서 행자가 바로 법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바로 논 바위도 우리는 가봤어. 중국을 우리가 자주 가니까 육조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 조계산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 것도 바로 육조 스님이 머물렀던 조계산이라서 조계종,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가면은 새 파는 책이 있는데 늦게 가면 못 가져갈 거예요. 그거 갖다가 독송을 이제 한글로 돼 있는 독송을 하다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뒤 것을 다 헐락했는데 뒤에 이제 사구계가 다 있어. 그런데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두 번째로 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가 괴로움이다. 일체가 계고야. 그래서 틀림없는 법법자 도장이자 삼법이니 재행 무상이요 재법 무하요 일체 계고다.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여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야. 그래서 열반 적정, 생사 해탈,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 정도는 알고 살지만은 윤회하는 삶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극락세계도 항상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이 닿으면 딱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무상을 느끼면서 다 이렇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챙길 건 챙기고 해야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